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랫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16장에는 절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도 하는 절기, 그 다음에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기에 제가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이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그 아비비라는 단어는 아주 새로운 싹, 보리의 새싹이 막 나오는 그것을 아비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생명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비예요.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고 보리 곡식이 잘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생명의 결실의 시작이 이 아비비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 달력을 주실 때 시작한 것이 아비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벌을 지켜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한이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아비벌과 유월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한 그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보리 이삭의 시작, 그 생명의 시작을 가르쳐 준 것처럼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 권세가 지나간 날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망 권세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1년 된 숫양을 갖다가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할 때 사망 권세가 지나간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망이 지나간 날, 그 날이 유월절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유월절을 너희가 꼭
꼭 지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 밤의 시작이 되어져요. 해질녘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랐어요. 그 해질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왜 이방인들과 하루의 시작이 다르냐? 그것은 바로 이 아비벌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그 새해의 시작이 유월절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 유월절이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여서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그 말이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을 주셨어요.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 마귀에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빛,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매해마다 유월절을 하느냐? 그 유월절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밤의 출애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루의 아침에 동이 뜨는 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하루 아침의 시작은 뭔가 그 날의 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뭔가 일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루의 아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그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진 새로운 시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벌을 너희가 지키라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 의로운 삶의 시작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12월이 크리스마스라고 지키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날인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 우리가 매일 유월절을 생각하고 그 아비벌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해서 매일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복음이라 그래서 탄생복음, 십자가복음, 부활복음, 승천복음, 재림복음. 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자유함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억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 번째 어떤 걸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의 안에서 행해야 될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의 안에서 행할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자유함을 얻는 삶이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을 지키라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은 그 집에서 누룩을 제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그런데 1월 14일 되기 전에 그들은 10일 동안 완전히 집안 대청소를 하는데 누룩이 정말 한 터럭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홀가닥 다 뒤집어요. 옷 주머니도 다 뒤집고 구석구석 정말 완전히 뒤집어서 집안의 누룩은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들은 누룩이 없는 유월절을 시작을 해야 하니까 유월절에는 반드시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 16장 4절에도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믿으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의 사람으로 살던 나의 이전의 삶에서부터 나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살던 내 삶의 모든 구습, 옛 습성, 옛 생각, 옛 마음, 옛 행동 이런 것을 다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옛사람이 없는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전서에 이 이야기를 썼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삶을 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교회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준 거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근데 이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주는 생각과 마음, 그 옛 습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을, 묵은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육체로 행하는 묵은 누룩이 있어요. 습성처럼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내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내 의를 나타내는 습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묵은 누룩,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했고 옛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해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근데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다시 받아요. 그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건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보셔야 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그것을 자꾸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부터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아, 이거가 죄구나. 아, 이것이 정말 회개할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회개케 하시니까 그 회개할 때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도 다시 또 올라오는 죄의 속성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우리는 회개할 것이 정말 가득한 죄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죄가 없는 새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나에게 너는 새 덩어리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열심히 내 죄를 없애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의 덩어리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 죄악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예수님이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싸 안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는 내 모든 죄를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죗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죄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감싸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그분은 너 이거 죄잖아 저거 죄잖아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 싸 안아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죄악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감싸 안아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아니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순간의 생각만이라도, 단 한순간의 마음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피에서 나와버리면 바로 죄의 속성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그 의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거룩함 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의로 살고 진리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고 그럴 때 나는 그냥 새 덩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죄의식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서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역사하실 때는 그 모든 누룩을 제거해버린 피로 덮여져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피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완전히 누룩이 가득한 누룩 덩어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발은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은 이미 누룩을 제거한 집이고 그 집 바깥에는 누룩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 집 안에 거할 때만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월절 규례를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규례가 시작할 때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 정말 그 무교병을 먹게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3절에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해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고난의 떡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떡은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매운 야채를 거기다가 섞어서 같이 먹어서 아주 매워서 울어요. 매운 야채를 섞고 매운 치즈를 바르면 눈물을 안 흘릴래 안 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느냐. 무교병은 단단해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해진 심령. 바로 강팍한 심령을 상징해요. 이것은 이때의 누룩은 복음을 말해요. 또 두 번째 누룩은 누룩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떡, 진실한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세상에 죄악된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의미해요. 하나는 죄를 의미해요. 죄의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에 단단한 심령, 강팍한 심령으로 복음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그 죄와 저주와 그 고통에 종살이를 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무교병은, 고난의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감당하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교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강팍한 심령, 복음이 없었던 그러한 심령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세상에 죄가 없는 무교병이 되어졌다는 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한 것은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온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강팍한 내 심령을 복음이 없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 십자가에 할례받지 않은 심령인 나는 그 죄와 죄성 가운데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일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거. 단단한 고난의 떡.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 대신 그 강팍한 내 심령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셨어요. 내 심령의 죄를 걷어가시고 그 피를 뿌려서 죄가 없다 하시고 그리고 죄를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합니다. 7일은 이 세상을 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7일이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날을 다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쉬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치실 때까지
그걸 다 하시고 이제 안식하신 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이게 7일이에요.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이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무교병이 고난의 떡을 기억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교병이 요한복음 6장을 가니 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떡, 그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이 들어오도록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매일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분명히 묵은 누룩을 제어해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교훈, 사람들이 만든 이론, 이런 것들 또한 외식,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겉으로 믿는 것 같고 겉으로 거룩한 것 같은데 자기 안에는 정말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들의 심령은 더러움으로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데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는 거. 이걸 벗어 버려야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유월절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있고 성찬식을 한다고 하고 있는 의식, 그거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본받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만찬을 매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며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받아 먹으라고 한 것이 유월절 밤에 하신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준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 그 안에 너희가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로 너도 죄에서 사함받고 나도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니 우리 서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한 몸으로 함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갔도록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누룩을 제거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앞에 내 안에 무슨 누룩이 있는지를 구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침은 새 아침을 말해요. 새 아침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다른 복음은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때가 임박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 자신의 심령을 돌아와서
내 심령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온전히 무교병의 떡을 먹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님 안에서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